김영곤 씨와 서현 씨가 네,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아, 오늘따라 서현 씨가 너무 아름다워 보이네요. 네, 오늘따라 오늘따라 예뻤지만 오늘 네. 특별히 더 어떻게 보면은 두 분은 이 시상 씨에 정말 딱 어울리는 두 분이시거든요. 네. 네. 자, 먼저 오른쪽부터 네, 촬영을 하겠습니다. 오른쪽부터 오른쪽입니다. 오른쪽이에요. 네, 좋습니다. 네, 자, 정면. 네, 정면. 하트. 네. 자, 이어서 왼쪽입니다. 왼쪽. 왼쪽. 네. 지금 저 뒤에서 어떤 분이 뮤지컬 같다고, 네, 미녀 야수 같다,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. 네. 자, 그래요. 자, 먼저 인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. 네, 제 이름 퍼펙트 뮤직 어워즈 사회를 맡은 전현무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네, 안녕하세요. 서현입니다. 자, 오늘 함께한 소감, 네, 한 말씀 해주시죠. 안 더워요? 네? 안 덥냐고요? 많이 더워. 피아노 덮개를 메고 오셨어요. 네. 아, 피아노 덮개요? 예, 예. 네. 일단 저 소감은 뭐 늘 전 이런 시상식 사회볼 때마다 네. 영광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너무나 라인업이 또 오늘 훌륭하더라고요. 더 팩트에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일단은 우리 바쁜 K-POP 가수들에 이렇게 다 한 대 라인업을 이렇게 꾸렸다는 게 정말 너무나 놀랍고 그리고 또 오늘 의미 있는 상들이 많아요. 네. 네, 그래서 굉장히 저는 뭐 즐기기 위해서 뭐 일하러 왔다는 생각은 안 하고 즐기기 위해서 왔습니다. 예. 두 분은 이미 한 차례 호흡을 맞춰 본 적이 있지 않나요? 몇 차례 맞췄을 거예요. 몇 차례 맞췄나요? 아, 그렇죠. 계속 예, 기억을 더듬어 봤는데 뭔지는 결국 기억을 못 해냈어요. 아, 그래요? 뭔가 하긴 했어요. 네. 예. 아마 네.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에 네. 그 가요 시상식에서 한번 그래 네. 맞네. 네. 네. 그랬습니다. 예. 더워서 제정신이 아니어 보이네요. 좀 벗어요. 더워 보이니까. 네. 네. 서현 씨도 네. 네. 한 말씀해 주시죠. 네. 우선 제 1회 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 이렇게 MC를 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또 이렇게 든든한 전현무 씨랑 함께 하게 돼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네. 방금 전에 그 많은 네, 아티스트들이 무대 위에서 준비한 포즈를 선보이고 가셨거든요. 네. 그분에게도 또 부탁드려요. 아, 그럼요. 네. 네. 또 서현 씨 하면은 또 가요계 한 획을 그은 분이시고 또 배우이기도 하지만 네. 전현무 씨. 네. 또 그러면 그 프레디 무큐리 아니겠습니까? 네. 무큐리 선생님 그 말씀하시고 알겠습니다. 네. 저. 우리 띵동이 그 얘기를 해 줘 가지고 저희가 기억을 해냈잖아요. 네. 근데 그 우리 가요 대상 뭐 사를 봤었더라고요. 그때 포즈를 똑같이 할게요. 어? 네, 그게 그 기억나죠? 기억나죠? 와, 3년 네. 전과 비포 애프터 확실히. 네. 네, 자. 이제 그 서현 씨가 오늘 아테네 여신 컨셉이라 네. 이 포즈에 반한 제가 깜짝 놀란 포즈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3년 전 사진 보면 똑같은 게 있습니다. 네, 자. 네, 좋습니다. 자. 네, 하나, 둘, 셋. 셋. 잠깐만요. 다시 한 번. 네, 하나. 네, 자. 다시. 하나, 둘. 그 상태 제가 참 효과. 아, 역시 효과를. 네. 아직도 그거 누구? 네, 주머니 한 400g 있습니다. 예, 이거 좀 치우세요 나중에. 예. 네,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이제 두 분을 또 바쁘시기 때문에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하셔야죠. 네, 끝인사 네. 한 말씀 해주시고. 네, 오늘 저녁 7시부터 KBS 보이랑 KBS 이제 W 통해서 생방송이 되니까 방송으로도 즐겨주시고 예, 우리 많은 K-POP 가수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저희는 잘 진행하고 잘 즐기다 가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이쪽으로 퇴장을 네,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아, 너무나 멋진 네, 두 분이 MC를 보니까 네, 저희 이 네디카페 보면 저희 둘도 든든합니다.